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행기 장학회. 22일 남양주시 남부희망케어센터는 2019년도 비행기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1억 5,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 114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 모범 청소년 표창, 명사 특강, 장학생 소감 발표 등 후원자와 장학생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특히 남부희망케어센터 후원자이자 남양주 덕소중고 출신의 유명 래퍼인 창모가 특별 공연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들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강한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지고 수혜받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후원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012년 설립된 비행기 장학회는 현재까지 637명의 학생들에게 7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도 비행기 장학회가 청소년들이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